자, 여러분, 이어서 483페이지 건축물 용도 변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함재가 출재가 유력시돼요. 자, 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우리가 이 건축물을 이렇게 대지에 준비해 가지고 신축을 했다. 이때 신축해서 공사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죠. 이때 사용 검사를 받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 죄송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아요. 건축법은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할 때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렇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공사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는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 이 사용 승인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 승인서를 내렸던 관할, 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있죠? 이자들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주고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신규로 개설해서 여기에다 등록을 합니다. 소유자는 누구다? 이 건축물에 들어간 대지 면적 얼마다? 이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정합니다. 용도는 무엇이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 용도가 예컨대 숙박시설이었다 그러면 숙박설로 딱 기재를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숙박시설로 정해졌던 이 건축물을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용도를 바꾸고 싶다. 이걸 수련시설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종교시설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합니다. 용도 변경이라 해요. 자, 아니면 이 건축물을 뭐또 주택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주택으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용도 변경을 합니다. 뭐 주택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용도 변경을 한다. 이렇게. 이런 용도 변경을 하게 될때 미리 관할 이 특특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리고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이 용도 변경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적용하자 해서 만들어져 있는 표가 483페이지에 있는 아홉 개의 시설군과 29개 용도군 표입니다. 그래, 이 군자가 무리군이죠. 이 건축물을 용도라고 하는 게 29가지로 현행법에 분류되어 있는데요. 조만간 개정돼서 30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29개다 생각하시고요. 그래, 이렇게 29가지 용도 중에서 그 시설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 정도를 조사해 가지고 보니까 유사한 정도가 9가지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했어요. 이때 위에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간다 합시다. 위에 있는 것이 위에 있으니까 상위 시설군이고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시설군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칸에 있으면 같은 시설군 그래요.
닿았던 시세군이 9개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위험성의 정도가 같은 것끼리를 추려서 묶었는데 그 중에서도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이 1번 타이어 나와요. 그게 자동차 관련성이죠. 이래 2번 쫙 해서 여러분은 이 순서대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산, 전문, 연교, 건조구 이렇게 해서. 자산, 전문, 연교, 건조구. 자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다. 전문가에게 맡기죠. 그리고 자기는 용교다리 건너가면 돼요. 그리고 근주고 만나러 가면 됩니다. 자산, 전문, 용교, 근주고 이렇게. 그래 여러분은 자동차 관련 설군, 산업등 시설군, 전기 통신 설군, 문화 집회 설군, 영업 시설군 쪽에서 그다음에 교육 복지 설군 쭉 있죠. 근린 생활 설군, 주거 문 설군, 그 밖에 설군 쫙 해서 머리에다가 넣고요. 이걸 바로 또 같은 시설군 해당 거 자자 이렇게 산운창 공이 참여장 그리고 전방발 문문 종이관 영 파는 숙다 교교 은호수야 근근 1, 2종, 근근 1종, 2종 있죠. 다만 2종 권생류 다종생활설은 이쪽으로 올라갔으면 빼고 뭐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주주, 주택 두 가지 단독 공동. 주주, 업무, 교군, 그동 이렇게 해서 달달달 하셔야 되는데 이 표를 외우지 못하면 건축물로 용도 변경은 포기, 시험공부로서. 처음에 한 문제 나올 건데 이 표를 머리에다 넣고요. 이걸 위험성이 적은 시설군을 위험성이 높은 시설군 올라가면서 연동한다. 그때는 야 위험한데 올라가려면 허가 받고 해. 그래서 허가 받아야 되고 위험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신고하고 내려와 이렇게 하고 있죠. 내려올 때는 신고해. 같은 시설군 내에서 같은 능선에서 왔다 갔다 해도 신고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허가도 필요 없다. 신고도 필요 없다. 자, 그런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발전을 허가 신고 필요 없지만 그러나 용도 변경했던 내용하고 건축물 대장상을 일치를 시키려 했어요.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서 기재수여라고 신청을 못 써요.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가서 용도 변경 마쳤다. 신고 필증 받아서 용도 변경 마쳤다. 그럴 때는 바로 허가 내렸던 신고 필증 내렸던 이 특특 시장수 구청장 건축물 대장 기재 관리자인데 이자들이 스스로 용도 변경 마친 거 변경된 걸 여기다 기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허가 받고 올라가라. 내려온다 그러면 신고하고 내려라. 같은 능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허가 신고 필요 없지만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야 된다. 이 정도. 이때 허가를 받든 신고라든 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거지 서울특별시 있는 건축물 특별시장한테 갈 일 없다. 용도 변경할 때는.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갈 필요 없다. 왜? 구청장한테 가서 하고 저 부산광역시 기장은 기장 군수한테 가서 하는 것이죠. 부산광역시한테 갈 일이 없다. 이거죠. 이것도 알아야 돼. 그 내용이 483쪽하고 484쪽에 용도변경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3번의 기억까지를 봐두세요. 기억까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이때 용도 변경을 하겠다라고 허가 받은 사항도 있고 신고해 간 사항도 있을 건데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용도 변경 마쳤던 바닥면적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용도 변경 맞추고 나서 사용할 때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용도 변경하게 된 바닥면 작계가 100종 대상이고, 그에 따라 대성공사까지 수반됐다. 대성공사까지. 그러면은 용도 변경 마치고 나서 사용할 때 사용승 받아야 됩니다. 만약 용도 변경할 때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용도 변경하게 될 때 대성공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바닥면적합계가 500종부터 이상일 때만 500종부터 이상일 때다. 그때만 사용승 받습니다. 요거로 해석하면 대성공사 하지 않았다면 500종부터 미만일 때는 사용승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일 때 한해서만 위험성이 적은 것을 위험성이 큰 축으로 용도 변경한다. 이게 허가 대상이죠. 그럴 때 한해서 용도 변경하기 전에 이 바닥면 작계가 5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용도 변경 설계를 건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내용이 동그라미 5번에 있으니까 5번도 봐주십시오. 그 다음 6번. 이 용도 변경 신청할 때요. 이게 다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숙박사를 했는데 이걸 용도 변경할 때 여기는 1층은 제1종 근생으로 넣고 여기는 바로 수련설로 넣고 이렇게 여기는 또 뭐 정교수를 넣겠다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에 복수 용도가 가능하냐?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할 수 있냐? 뭐 건축화를 신청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게 그 지역에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복수 용도의 건축물이 허용된다 그러면 복수 용도도 가능하다.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번까지 좀 읽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바로 한참 넘어가도 되겠는데 아, 그 488페이지 가로 3번 건축법을 적용 완화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감자 이 4명을 건축관계를 합니다. 이네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건축물로서 그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 범위를 설정해 고려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 허가권자에게 일정한 그 규정들을 완화 좀 적용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 누가 요청할 수 있냐?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냐?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용어청에서 지하층 가로 3번 아주 중요해요. 지하층하고 주요 구조부는 꼭 아셔야 되겠다. 이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러니까 잘 알아주셔야 돼요. 지하층은 이렇게 건축물로 바닥이 지표면 이게 지표면 합시다. 지표면 아래 있는 층을 지하층이라고 하죠. 그래 이렇게 지표면이 있다 그러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은 지하층이 되죠. 당연하죠. 지상층이 돼. 지상층. 근데 이제 문제는 반자로 돼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지표면이 이렇게 그래 이게 최하층이 바로 반자로 돼 있잖아요. 일부는 지하 땅속에 묻혀 있고 일부는 지상에 노출돼 있죠. 이랬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 지하층 뜻이 그렇죠. 지하층은 건축으로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이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평균 높이다 체크. 평균 높이라는 것은 높낮이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제 3m, 1m다 그러면 합산하면 바로 4. 사한수 평균하면 2로 2m 나오죠. 여기 층 높이가 4m라 합시다. 그러면 이 평균 높이가 좀 2m 나왔죠.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 돼요. 이 수치 중요해요. 평균 높이입니다. 가장 높은 높이가 아니에요. 만약 이쪽에가 2m만 붙여있고 여기가 1m다. 그러면 평균 높이가 얼마 돼요? 1.5가 되죠? 그러면
이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1 이상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지하층이 아니라 지상층이 돼버리죠. 이렇게 지하층의 기준, 뜻은 아주 중요한데, 이 지하층은 건축물을 충수환영할 때 취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1층, 2층, 3층, 4층 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식. 용적률 산정식 이 연면적은 제외되죠. 그런데 그냥 연면적 계산할 때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이라고 하는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 바닥면적, 지상층 바닥면적 다 합산하니까 연면적이 포함되지만 용적률산정식 분자는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을 줘야 되죠. 그리고 이런 지하층은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강제되는 게 아니라 건축주의 자유사에 맡겨놓고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은 그냥 읽어두세요.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목적으로 사용된 방. 약조로 그 오작지. 거실 뭐냐? 그러면 그 오작지. 거주 목적, 오락, 작업, 직무, 집회 목적 사용된 방이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엄청 중요하죠. 주요구조부는 기초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약조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오셔. 내력벽, 기둥, 바닥, 고, 지붕틀, 주계다. 그리고 밑에 이것은 주요구조부 아니다. 치하층 바닥, 사익기둥, 자금보, 차양, 옥외에다는 주요구조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것은 건축법상 리모델링이죠. 리증대계 이렇게. 그래,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학제,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순하거나 일부 충청하는 개추하는 것을 말한다. 리증대계 암기해야 돼. 이건 건축법이고요. 그 옆에다 주택법에도 리모델링 용어가 나오죠.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리증대 개가 안 나와요. 두 개밖에 없어. 그 내용을 615페이지 우리가 공부했죠. 헷갈리면 안 되겠고. 5번 건축 강좌는 4명이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강좌, 시공자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1번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관계 전문 기술자는 건축물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그다음에 설계자 감자와 협력하는 자이 정도 보셔요. 전문 기술 자격을 갖고 있다 이거죠. 주로 건축사라든가 구조 기술사 이런 이 자들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설계도서라는 뭐냐?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이 정도 보셔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부속건축물. 부속건축 뭐냐? 그러면 같은 대지 안에서 이렇게 같은 대지가 있다. 주된 건축물이 있다.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부속용대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로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분리되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붙어 있으면 주요 주된 건축물이지 부속건축물 아닙니다. 분리된 이 말의 핵심 용어다. 분리된. 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3, 14, 15번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합니다. 자, 14, 15, 16, 이건 꼭 봐두셔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있죠? 그것도 기초과정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확인차 보겠어요. 이 고층이 뭐고, 초고층이 뭐냐? 준초고층 뭐냐? 고층은 층수가 30층 이상, 초고층은 층수가 50층 이상. 그리고 이 건축물 높이 재가지고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초고층이냐? 그러면 5에다가 50에다가 4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200m가 나오죠. 30에다가 4m 곱하면 120m 나오죠. 그래서 기억할 때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이거 하나 따이고 4m, 그러면 3, 40, 120m.
층수가 30층 이상이나 건축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층. 둘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해도 돼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그러면 준 초고층은 뭐냐? 준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0층 이상이면서 49층 이하이고 120m 이상이면서 199.999m인 것이죠. 200m 안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을 준 초고층을 준다. 자, 그 정도는 꼭 이해하고 기억해 두시고 20번 다중형 건축물 읽어두세요. 다중형 건축물은 16층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 적게 5000m 이상인 문종판 문의속 다만 동물은 식물은 절대 다중 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22번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건축물로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 올라가 버렸는데 위에 있는 박스 1번, 2번, 3번 있죠. 그것이 특수구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된 보차형 등이 A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이 없다면 바로 외곽 부분의 기둥이 없다면 바로 내리벽과 내리벽 사이 그 거리가 바로 20m 이상인 것들이 주요 구조보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장이 고시한 구조의 건축물. 이 정도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23번은 시험에 나오는데 결합건축 뭐냐 그러면 이 결합건축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의 대지에 이렇게 건축물 건축할 때에 여기에 적는 용종이 예컨대 1000퍼스트가 있다 그러면 이 1000퍼스트를 통해서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각층 바닥면적의 연면적에 규제받아서 집을 짓죠. 대지 면적에 바로 1000퍼스트. 그 대지 면적의 1000퍼스트를 통해서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지금 대지가 있고 여기에 정도는 용적률이 있다. 여기도 1000%다. 이렇게 두 개의 대지 안에 있는 이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하자는 것이 결합건축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2000이죠. 2000을 분배 쓰는 거죠. 여기 600만, 그 700만 써먹어라. 여기 300 빌려도 된다. 그럼 여기는 1300을 적용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게 되는 용적률을 결합해서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결합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결합건축이란다. 무엇을 결합한다고요? 용적률이다 이게 중요하죠. 자,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 건축하는 것.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무엇을 결합하자는 거냐? 용적률. 그게 딱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셔서 보면 496페이지 이 여러 가지 면적의 산정과 층수 산정, 높이 산정이 나있죠. 이 파트에서도 함께 나오는데 먼저 대지 면적을 보겠습니다. 이 대지 면적,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게 10m다. 여기 10m다. 그러면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은 이 대지 수평특 면적이 10m 10m로 하면 100조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대지 수평특 면적 여기다 물을 싹 담아서 평면에 나왔다 그러면 그 면적을 가지고 대지 면적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 도로폭이 좁아.
2m밖에 안 되네요. 그럴 때는 우리 건축에서 건축한 도로는 4m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넓이를. 그래서 4m를 확보해서 이렇게 도로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2m 후퇴, 이쪽으로 2m 후퇴해서 안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건축선을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선. 그러면 이 대지소자는 여기다 건축물이라든가 담장을 축조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교통 원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대지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소요 넓이, 이것보로 소요 넓이, 건축상 소요 넓이 도로 폭은 4m로 원칙으로 해요. 근데 소요 넓이 못 되죠. 소요 넓이에 몸치는 이런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하고 있어서 대지 안에 건축선이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이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서까지 총 2m가 들어왔죠. 그러면 1m, 1m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1m가 더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제 하얀 공간만 가지고 대지 면적 계산하니까 10m에서 1m 빼면 9m만 남죠. 그래서 9m 곱하기 10m 하면 9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동그란 1번이에요. 동그란 1번. 동그란 1번. 그래, 이때는 빨간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공원을 설치하겠다라고 딱 결정 고시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도 도시 군객 시설 부지에 어차피 다음에 수용당에서 보상받고 소유권 내놔야 되니까 이것도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취합니다. 그게 동그란 2번이에요. 그 대지에 도시 공개시설 무슨 공원 만들자. 또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하자.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자라고 딱 도시 공개로 결정해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도로 설치할 때 수용당 하니까 대지 면적으로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취한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땅이 있는데 이 지역에 교통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도시역이다. 그러면 도시일 때는 설령 이 도로폭이 이렇게 6m짜리 막 4m짜리 이상이 다 있더라도 시가 정비해서 관할 시장수 구청장 야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대지하였다 약 4m까지 후퇴해가지고 건축선을 딱 정오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 고시할 수 있어요.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누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제주도 특별해도사 세종 특별해도사 그것도 도시길 때만 가능해. 도시적 그리고 최대 4m까지만 후퇴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했다. 아까 그네들이 지정고시했다 그랬을 때는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부는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 곱해서 뭐 이게 10m다 그러면 100점부터 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화학습에 나와 있죠. 심화. 그 5명의 지자청이 도시역에 시가 제한했다가 4m 이내에 보면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했다, 대지 안 했다. 그러면 그 건축선에 있는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에 포함됩니다. 자, 그것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1번만 봐두셔. 건축 면적은 A벽의 중심선, A벽이 없으면 A각 부분은 기둥의 중심선, 중심선에 딱 포인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평면 선이한다. 다만 오른쪽에 3번에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에서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자고 빼는데 어떤 거냐? 그 중에 3번만 봐두세요.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경우는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넘어가시고 바닥 면적이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요표를 하자 이거죠. 바닥 면적은 시험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같은 구획의 중심선,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태 면적 산재한다. 만약 벽, 기둥 같은 구획이 없는 건축물 바닥면적 어떻게 하냐? 동그란 1번에 나 있죠. 그것들은 지붕 끝부분부터 이렇게 건축물 보면 우산같이 이렇게 만든 집들이 있죠. 그때는 구획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지붕 끝부분부터 안쪽으로 1m 후퇴해요. 1m 후퇴. 그래서 이걸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 투면제로
바닥을 계산을 한다. 1m를 안쪽으로 후퇴한다. 그 다음에 2번도 이번 코스에서 좀 봐두세요. 그 난간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 가로 건네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길이에 가장 긴 예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고반 값을 뺀 면적은 바닥 면적의 4분의 반대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그 2번 건축물 노대는 이렇게 노대 면적. 노대가 뭐냐면은 건축물 A벽에서 바깥쪽으로 좀 돌출시켜 가지고 우리가 바람도 쐬러 나가고 에어컨도 설치하고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 로자가 이슬로입니다. 이슬이 오면 고스란히 고이게 되는 그 전망대가 노대가 돼요. 그런데 보통 2층 이상의 층에 있다 그걸 만들죠. 이게 건축물 A벽입니다. A벽 바깥쪽에 있다 벽에 있다 돌출시켜 이렇게. 이것도 A벽이고 그냥 A벽이라 합시다. 이게 노대란 말이에요. 이 노대의 길이가 여기 20m 접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2m 접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A벽에 접하고 있는 길이 중 이게 가장 긴 길이죠. 그리고 이 노대의 면적이 2는 4 그냥 40cm라 합시다. 이때 이 노대의 40cm는 이 노대 면적 이 면적은 다 바닥면으로 보지 않아요. 이 노대 면적이 40cm 했다. 그러면 이 면적에서 노대가 접하고 있는 A벽의 가장 긴 길이. 그러면 이게 20m 가장 길이죠. 20m 했다가 1.5m를 곱해주자 이거죠. 곱해주면 30cm 나온가요? 이걸 빼요. 빼면 얼마 남아요? 10cm 나오죠. 이것만 바닥면적으로 산입하자 이겁니다. 산입.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바닥에게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도 연면적 산입되지 않겠죠. 그래 1번 이 필로티 구조 가로 건너때요. 필로티의 구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 통행, 차량 통행, 주차 전용 공간, 공농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 경사진 형태의 지붕경 1.8m 이하인 것은 마지막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은 바로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락이 문제가 되는데요. 다락 중요표.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다. 그러면 그 다락의 면적도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면 다락의 층고가 층높이가 층고가 되는데 다락의 층높인 층고가 1.5m 초과한 다락의 면적이 있다면 그 다락 면적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의 경우 그 층고가 1.8m를 초과하면 그 다락의 면적도 바닥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 수치로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1층, 2층 있다. 이게 평지붕이다. 평지붕. 여기다 다락을 설치했다. 다락 면적이 20cm다. 다락의 층고는 1.5m다. 각층 바닥 면적은 다 40cm다. 야, 이 건축물 연면적 얼마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인데 이게 바닥 면적으로 인정되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바닥 면적이니까 3, 40에다가 140이 되겠죠. 만약 이 다락 면적이 바닥 면적에서 제되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3, 40, 120cm가 되겠죠. 이때 이 다락의 층고가 평지붕면 1.5m 이하밖에 안 된다.
층고가. 그러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나눌 때 산이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만약 이게 1.7m로 나와 있다. 그러면 다락의 면적도 바닥 면적으로 간주해서 바닥 면적에 나눌 때 산이 받으니까 포함이 되죠. 이 수치를 암기해야 돼. 1.5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만약 이 건축물이 평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평접으로 되어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다. 경사지붕. 이게 경사지붕이죠. 경사지붕. 근데 여기 다락이 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이 시점부터 다락이 있다. 이 시점부터 짜릿하래. 각층 바닥은 40점부터. 이 층고가 다락의 층고가 바로 1.7m다. 이때 이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될까 제할까?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의 경우는 그 층고가 1.8점부터 이하다. 그러면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바닥 면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닥 면적이 아니니까 이 건축 연면적은 3, 40, 120으로 끝나죠. 만약 이 층고가 2m로 딱 제시됐다. 그러면 1.8m 초과했으니까 다락의 면적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해서 연면적 계산할 때 140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걸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설비덕트라는 것은 그 건축물 안에 설계해가지고요. 수도관, 하수관 쭉 통과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설비덕트라 해요. 그다음에 더스트시트라는 것은 쓰레기 딱 던지는 거죠. 아파트 건물 같은 데서 바로 복도 나와서 딱 던지는 통로. 지금은 오염원은 그 근원지가 된다 해서 지금 다 폐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공간을 더스트시트라 합니다. 그 공간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아요.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강조, 정화조, 도시가스 정화기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노트, 조경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4번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 솔씨 방지를 위하여 예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이렇게 예벽이 있다면 예벽에다 두껍게 마감재를 넣어요. 이때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좀 봐두시고 또 어떤 거 하나 봐두시냐? 9번.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지 보존 및 이전 보존을 위하여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건축공사 하다 보면 땅 지하층 만들기 파다 보면 막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죠. 그래, 조선시대 유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유물을 바로 발굴해서 저기 박물관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다 딱 전시를 해서 보존하게 하여 복토해가지고 시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현지 보존 및 이전 보존을 위하여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동그라미 11번. 이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 면적 산입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 면적 계산할 때도 산입하지 않고 바닥 면적 계산할 때도 산입하지 않는다. 꼭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연면적 뜻 중요하지요.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하여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다. 꼭 아시죠? 그래서 지하층 바닥 면적 플러스 지상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죠. 그런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용적률 산정 아까 말씀드렸죠? 용적률 산정. 그래, 용적률 산정 시 분자 나오는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그 건축물에 네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 면적은 지하죠. 그리고 나머지
바닥면적 합계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로 하죠. 네 가지를 알아야 되죠. 지, 주, 피, 피. 이것은 죄입니다. 지하층은 무조건 죄. 지상 보송 용도의 주차장 면적도 죄. 피나 안전구역 면적도 죄. 대피공간의 면적도 죄. 지주피피 밑에 써졌죠. 지주피피 꼭 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높이. 건축 높이 1번 보면 건축 높이는 지표면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셨어요. 동그라미 2번 필로티 부분 있죠.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계산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제한 규정을 정할 때 필로티의 충고를 제한 높이로 산정한다. 1층 전부를 다 필로티 넣었다면 건축 높이를 계산할 때는 그 필로티 구조 부분은 높이 계산을 빼고 그 다음 부분부터 높이를 재라 이거죠. 왜? 필로티 구조를 많이 설치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 즉 보면 건축법령상 건축 높이 제한 규정을 정의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 높이는 필로티의 충고 1층이죠. 1층 부분은 제하고 산정하면 된다. 그거 받으시고요. 넘어가시고 가로 4번 반자 천장 높이를 반자 높이 하는데 건축으로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부터 반자까지 높이 한다. 그리고 5번 충고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았어요. 31회 때 제31회 때 출제되기도 했지만 또 중요합니다. 그래 충고 층높이를 충고라 하거든요. 방의 바닥 구축치 인면에 따오면 인면부터 2층 바닥 구축치 인면까지 높이 한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층수 산정이 나와있죠. 1번 건축물 층수를 산정할 때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계산해라. 2번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와 다른 경우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 거기다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2번 건축물을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04페이지 건축물을 건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